업그룹 2의 다섯 번째 포지션 페이퍼, 새로운 취지점의 진단 분류 재개에 대한 내용과 워크그룹 2의 컨센서스 리포트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 페이퍼부터 답변했습니다. 2차 결과고요. 서론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점은 미생물이 연관된 숙주 염증관으로 개시와 진행은 미생물의 불균형 적생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다인성 기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상에서 나타난 양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999년 워크샵에서는 그런 다양한 페노타입의 고위험 특징을 강조해서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괴사성 취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한 동태생들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류가 용이했던 편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혈계 심각한 저해를 일으키는 전신질환에 의한 2차적 취지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병력조사를 통해서 쉽게 이제 제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성취지염과 급진성취지염 중에서 이제 급진성취지염은 조기 발생하고 이제 높은 진도를 보이면서 이제 미리 조기 개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게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제정되고 나서 한 20년 정도 동안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다섯 가지 결론이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줄로 구분지어서 이제 다른 치료를 시행할 만한 특별한 병리론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질환이라는 일관성 있는 근거도 없었을뿐더러 이제 여러 인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임상 근거를 나오게 됐고, 또그 세계 전반의 모든 관찰 인구에서 치주염 평균 진행 속도가 일관성이 있었는데, 또 이제 각 지역의 연구도 살펴보면은 특정 유행, 여기서는 특정 연령대 코호트에서 더큰 심도의 임상적 증상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환이 심도에서 이제 불면 심도에만 의존해서 불면 체계는 그 질환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존 분류 형태가 아닌 다인성 모델, 페노타입이 배리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제 진화 분류 체계가 다시 이제 접근하게 되었고요. 이런 그 다인성 모델을 채택하게 되면서 긴 시간 플라그에 노출되어도 일부에서만 중증의 심도로 보이는 현상이라든가,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유전적인 부분의 영향도 이제 포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는 다인성 질환 모델에서 페노타입 배리에이션을 이해하고 더 나은 진단, 예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이제 서론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새로운 진단 분류 체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새로운 진단 분류 체계의 목표는 인구에서 치주염을 식별할 수 있고, 치주염의 형태를 또 식별할 수 있고, 임상 증상, 관리, 전신 건강에 미칠 영향까지 다 포괄해서 다룰 수 있는 진단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필요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연구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이제 포괄적인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고, 치주염의 진단은 이제 스탠다드 페루던트 프로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측정으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되어 있었는데, 치주염이 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측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심도가 낮은 경우라면 측정으로 어쩔 수 없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해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 민감도는 치주염 환자를 치주염 환자라고 할 확률, 특이도는 치주염이 아닌 환자를 아니라고 할 확률인데, CAL의 기준점을 낮추게 되면 민감도는 올라가나 특이도는 감소하게 되고, 기준점을 올려버리면 특이점이 증가하게 되지만 민감도는 다시 낮아지게 되는 적절한 이제 중간값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특이점의 측정호를 줄이기 위해서 두 군데 이상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민감도와 특이도를 만족하는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 그 심도가 낮은 초기 치주염은 어쩔 수 없이 측정호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강력한 진단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크리티엄 밸류가 이제 어떻게 설정되는지, 예전에는 AAP와 CDC의 분류 기준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월드 워크샵에서는 하나의 정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치간부와 협설측으로 이제 정의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치간부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비인접지에서 임상부착 상실이 감지된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인접해 있는 치아의 메지얼 디스탈 부분을 측정하거나, 또 마찬가지로 인접치에서 메지얼 부분을 측정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정의에 위배되고요.
그래서 따로 하나 이상의 치아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인상부착식이 상실이 감지되어야 하고, 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치관 부위의 CAA를 감지하는 건데 술자의 숙련도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감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수공물의 변형이라든가 치음변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 치주염의 측정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일부러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둘 이상의 치아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협살 측에서는 둘 이상의 치아에서 3mm 이상의 CAL 그리고 3mm가 넘는 치주낭이 감지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치주염이 아닌 경우는 치주염에 의한 CAL이 아닌 경우는 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연세축이라든가 치경구우식, 제3대구치 발거 후에 그 제2대구치 원심부에서 발생한 부착상실이나 근간병소의 치주변, 그리고 수직치근 파열 같은 경우는 그 치주염의 기인한 CAL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배제해야지 특이점을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BOP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보조인제로만 활용할 뿐 이제 진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합니다. 스테이징과 그레이딩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분류 프레임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도부터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파괴 정도를 뜻하는데 이제 치료의 복잡성과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활용된 지표고 이제는 치료 방법이 향상되면서 더 심한 치주염도 처치가 가능하게 되고 가장 심하게 이완된 치아를 발거 시 심도가 낮아지는 기존 분류 체계의 역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심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개정했을 거고요. 다음은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국소적 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깊은 탐침 깊이라든가 골소실의 형태, 그리고 이계부경소, 치아의 동요, 상실치, 그리고 그로 인한 교합 붕괴라든가 수복을 어렵게 만든 치조제 결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센트 같은 게 이완된 범주 치아의 수, 이완된 범주는 치아의 수와 분포를 말하는데 그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치주염의 진단, 분포 같은 경우는 급진성 치주염의 진단에서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정보도 이제 그대로 활용해서 기존 분류 체계에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분류에서는 진행 속도와 평가가 같이 진행 속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5년 이상 내원하였던 환자였다면 방사선 사진에서의 고루수나 인상 부착 수준의 측정값의 비교를 통해서 직접적인 근거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부분이 그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장기간의 자료가 없었다면은 연령 대비 없다면은 연령 대비 고루수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그에 대한 연구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하고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팩터인데 예전에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요인들이 이번 분류에서 공식적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당뇨와 흡연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전신 질환과의 상호 관계인데 여기선 주로 치주염이 전신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이 되었습니다. 치주낭 궤양으로 인한 균열 등이라든가 염증 매개인자의 증가로 인한 전신염증 수준의 증가가 언급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치주염의 치료가 전신 건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자궁 규모의 연구에서는 고혈당증의 감소가 관찰되었었는데 규모를 늘려보니까 결과가 모호했다는 연구가 있었고 치주염 치료 이후에 보건 비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제한적이며 확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섯 요인들이 이제 각각 스테이지와 그레이딩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스테이지와 그레이딩 시스템은 그 종량학의 TNM 스테이징을 사용한 건데 진료에 이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보충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는 TNM 스테이징을 따라야 됩니다. 진료에 충분한 제공을 제공하면서도 좀 이제 간단하고 표준화되어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고 전 세계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있고요. 신도 위주의 분류에서 탈피해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저자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부분이었는데, 임상에서 사용하면서도 새로 얻게 되는 지식을 바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을 꼽혔습니다. 스테이징은 이제 1차원적 접근에서 탈피해서 다른 이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이후 평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레이딩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단계의 스테이지와 3단계의 그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었고,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시된 프레임워크의 스테이지와 그레이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4단계, 그레이드 3단계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잠깐 이제 스테이지를 살펴보면요.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지점을 얘기하는데, 치유년과 치주염의 경계에 있으면서 조기 진단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서 얼리온셋 패턴의 심도 높은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진단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중등도 치주염인데요. 손상을 관찰하게 됐고 치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3는 중증의 치주염으로 유의한 손상을 보이고 치아 상실 가능성이 있으며 치근 중간 부위까지 뻗어있는 출장이 관찰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 등장한 어드밴스드 페리오돈 다이티스입니다. 상당한 손상이 이미 일어나 있고 방치되게 되면 치열의 상실 위험까지 있으며 근단부에 이르는 깊은 치주 경수가 있고 교합성 예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관찰되며 치아 상실로 인해서 치아 이동으로 치료가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다음 그레이드인데 다인성 모델을 선택해서 진행에 기여한 요인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감수성 평가가 이제 아까 말했던 예전 데이터와 비교하는 직접 평가 방법, 그리고 연령 대비 잔존골 수준의 평가 혹은 개인의 임상 부착 수준을 이제 소속된 코호트의 자료와 비교하는 간접 평가 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과 당뇨가 주요 위험 요소를 꼽히고 있고 다음의 요인들도 근거가 확실해지면 진단 체계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마커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고 전신질환과의 상호관계도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스테이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도 점수입니다. 치간부 CAL이 최우선적으로 활용되면서 가장 심하게 이완된 치아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치주염에 기인한 CAL만 인정하고 있고요. 다음은 복잡성 점수입니다. 심도 점수에서 정해진 스테이지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다음 요인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만약에 복잡성 점수 때문에 스테이지가 올라간 경우라면 해당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스테이지는 이제 내려가지 않고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성공적인 치료 재생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적용되는 건 이제 이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다음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및 분포 그리고 스테이지의 영역 범위 분포인데 스테이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30%를 전후로 전반적, 국소적, 지주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은 그레이드입니다. 그레이드의 제1기준은 진행속도의 평가이고요. 예전에 정보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게 되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연령 대비 고루수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테니스 페노타입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얼리온 본세 패턴인 경우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제일 기준에서 그레이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레이드 모디파이어 요인이 있으면 그레이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전신에 미치는 영향의 바이오마커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고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이 완료되어서 두께가 좀 가라앉고 난 뒤에 치주 탐침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제 이 수치를 임상부착 수준과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화학 제일 대구 치주는 썩어서 발시하십니다. 치간부 부착 상실량은 대부분의 치아에서 5mm가 넘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지 3 이상을 채택해야 되고 치주 원인 발과 치아도 4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스테이지 3에 해당합니다. 복잡성 점수에서 이제 과도 묘도가 관찰되고 교합 붕괴라든가 드리프팅, 전치구의 플레어링 등으로 스테이지는 4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치들이 30%가 넘으므로 전반적 지주염에 해당하고요. 다음은 이제 그레이드를 보시면은 초진 사진뿐이므로 간접 평가밖에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레이드를 B라고 가정하고 난 다음에 연령 대비 고루수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30세 환자분이셨는데 그
그 30% 이상의 보수가 관찰됨으로 이제 그 이제 본로스의 퍼센트를 이제 에이지로 나눈 수치는 이제 1보다 충분히 크게 됩니다. 30세 환자분인 경우는 30%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레이드 C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미 그레이드 C로 결정이 되긴 했지만 그 연령도 젊은 편이셔서 얼리온셋 패턴을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C에 해당합니다. 이미 그레이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뇨도 없고 흡연도 하시진 않지만 그레이드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음 환자분이십니다. 37번 치아가 가장 심한 심도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5mm 이상의 치관부 부착 상실이 관찰되고 있고 상실치는 없었습니다. 스테이지 4로 올릴 수 있는 복잡성 요인이 없어서 스테이지 3로 확정되었고 그 30% 이상의 해당암으로 전반적 치주염에 해당합니다. 초진선진음으로 이제 제일 기준은 간접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레이드 B로 일단 가정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심하게 이완된 37번 치아의 경우 40% 이상의 고룹수를 보임으로 그레이드 C에 해당합니다. 당뇨와 흡연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미 그레이드 3로 확정되었고요. 여기서 한번 그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제1의 구치가 발거되게 되면 가장 심하게 이완된 치아가 바뀌면서 고룹수가 40%가 넘는 치아가 없어지면서 그레이드는 C에서 일단 B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레이드가 A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0.25에 해당하는 수치, 그러니까 고룹 수량이 가장 심하게 이완된 치아에서 10%가 넘는지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10%가 넘게 되므로 그레이드 A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레이드 B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진단분류체계는 심도와 범위를 넘어서 복잡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있고요. 검증된 위험요인들로 이제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아직 체계에 포함될 준비를 하는 중이지만 전신질환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치아 상실 후에 이제 치주염의 심도가 낮아지는 역설도 해소했고요. 새로운 지식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새로 이제 이 체계가 계속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포지션 페이퍼는 여기까지고요. 컨센서스 리포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찬 감사하고요. 서론입니다. 가인성 질환인 치주염은 치주조직을 파괴해서 치아 상실로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이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9년 국제워크숍에서 분류가 제시되었고 근데 이제 상당 부분 겹치거나 병태 생리적 부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진단체계가 모호했고 보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그룹 2의 목표는 새롭게 쌓인 지식을 포함해서 새로운 진단분류체계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5개의 포지션 페이퍼가 요약되었습니다. 급진성 치주염의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인데 문제점이 분류가 너무 넓고 기시에 관한 연구가 없으며 장기간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현대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범위를 더 좁혀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지역에서 연령 대비 부착 상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코호트 효과가 관찰되었고 코호트를 넘어서 공통적인 패턴도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실증적인 CAL 역시 설정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 포지션 페이퍼입니다. 장기간 평균 부착 상실에 대한 연구인데 집단 간에도 집단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함을 보였고 이 메타 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간 차는 모호했고 지역 간 차이는 유의했다고 합니다. 다음 급성 치주 질환과 근간 치주 동사에서 다른 이제 포지션 페이퍼인데 다음에 분류법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주염의 진단 분류 체계에 관해서였습니다. 이제 Q&A가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짚어주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그 치주염의 식별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있었는데 다음에 진단 기준 제시되었었고요. 급성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이 이제 다른 질환이라고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병태 생리 기전을 가질 것, 다른 임상 증상을 가질 것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맞습니다.
급진성 지주염과 만성 지주염을 다른 질환으로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그 대목도 없고 현재 근거는 예전의 분류를 지지하지 않다고 합니다. 급진성 지주염만의 구형 병태 생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런 건 없고 발생 시기, 심도, 범위에서 다른 임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나 그에 대한 병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평균 연간 부착 상실에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했었는데 여기 메타 분석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인정되고 있었고 연령별 차이나 성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고요. 흡연자, 비흡연자 사이의 차이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치주염의 진단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했었는데 치강부는 다음에 진단 기준이었고 협살측으로는 아프터 다음에 진단 기준이었습니다. 치주염의 진단 기준이 어떤지 치주염의 진단 기준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급성 치주염과 만성 급진성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을 다른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게 되었다는 큰 차이점이 있었고요. 새 진단 분류 체계의 특징으로는 스테이지와 그레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차원적으로 분류를 시도했다는 것이고 급진성 치주염이 이제 다른 치주염과 다른 점, 급성 증상 같은 치주 질환이 다른 치주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빠른 발병, 급속한 치주 파괴, 그리고 강렬한 증상 답변이 있었고요. 치주 농양이 다른 질환, 치주 질환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병태 생리적으로는 이제 원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세균이나 이물질이 이렇게 침입 파괴되면은 거기 이제 방어를 위해서 다양한 백혈구까지 몰려들게 되고 여기서 방어를 실패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죽어나가면서 축적이 되면서 농양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치주 농양이 진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진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치근주의로 불러가는 용기가 있거나 강렬한 증상을 느끼거나 삼침 시 대동맥 출혈이 있거나 치아의 동요도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사성 치주염이 다른 치주 질환과 다른 병태 생리를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병태 생리가 언급되어 있었고 괴사성 치주염이 다른 치주 질환과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증상이 있었는데 치관계도의 괴사궤양 그리고 치현 출혈, 강렬한 통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간 치주 병사가 다른 치주 질환과 다른 병태 생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썼는데 병태 생리적으로 병리적인 치수와 치주 사이에 계통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연구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치주염 이완 시에 연조직, 경조직의 장기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더 정밀한 진단 분류를 위한 바이오마커를 탐색하고 비대표자 집단을 포함한 역학자료를 추적하고 치주질환, 임플란트 주의염의 생물학적 접근을 위한 다차원적 플랫폼을 통합하고 새로운 진단 분류 체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개발이었습니다.